그랬구나. 그래서 석현이랑 같이 집에 안 갔구나. 종라면 걔가 원래 그런 건 깔끔하거든요. 속으로 은근히 걱정했어. 둘이 너무 친한 거 아닌가 해서. 놀이동산 간 것 때문에 신경 썼죠, 엄마? 너도 알고 있었어? 예, 종남이가 석현이랑 간 거 얘기하더라고요. 걔네들 몰래 데이트한 거 아니에요? 행여라도 작은 엄마 아시면 일이 복잡해져. 괜히 입 조심해. 괜히 분란 일으키지 말고. 작은 엄마하고를 어떻게 알아요? 아, 혹시 모르니까 조심하란 말이야. 어이, 엄마, 제가 무슨 트러블 메이커예요? 그럼 아니지. 엄마! 종남 언니 왔다 갔어요? 달콤이 이제 우리 집에서 키워도 되죠? 야, 일주일만 돼 데리고 있다가 보내. 엄마! 아, 무슨 일주일이에요. 야, 이틀 후에 보내, 그냥. 오빠 맞을래? 할머니, 차트 배웠니? 예. 네. 아직도 초지일간 반대셔? 예. 네. 다른 여자 찾아보래요. 노인네가 하시는 말씀도 참, 아유. 할머니도 옛날하고 많이 다르세요. 기력이 많이 떨어지셨지? 예. 네. 아, 그건 그렇고. 어머니, 제 태몽이 황금인 거가 맞아요? 어? 그래, 지난번에 얘기했잖아. 할머니가 그러시는데요. 어머니가 보름달을 치마폭으로 이렇게 반눈금을 꾸셨다 그러셨던데요. 왜요? 그것도 제 꿈이에요? 얘는 무슨 소리래. 보름달은 딸이야. 내가 왜 보름달 꿈꿔? 그러게. 아, 그럼 큰어머니가 다정이 꿈하고 헷갈리셨나 보네요. 어, 그래. 그렇다. 왜? 왜 더 안 먹고? 일찍 나가봐야 돼요. 먼저 가볼게요, 아버지. 어, 그래. 먼저 가라. 다녀와라. 아니, 대체 어머니는 왜 그러시는데요? 노인네가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뭘 그래. 어머니한테 내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석현 임신에서 황금잉어 꿈을 꿨다고요. 어? 근데 왜 자꾸 딴소리세요? 오래전 일이라 잊어버리신 거야. 정말 도움이 안 돼. 아유. 어, 영태! 오랜만이다. 아하이, 나 이 자식이. 어, 형님한테 1년 만에 전화하더니 존댓말 하는 걸 까먹었나? 없다 대고 자꾸 반토막 말이야, 이놈아! 야, 임마. 이 쌍둥이도 10초 때문에 형이 되고 동생이 되는 거야. 근데 넌 임마 나보다 6개월이나 늦는 주제에 임마. 뭐? 어? 소개팅? 아우, 이뻐? 야, 키가 167에다가 36. 어머, 어머. 24, 38. 어! 거기다 26살. 야, 당연히 나가야지. 아유, 야, 야. 토요일? 괜찮어. 아우, 방송? 야, 방송 그런 거 안 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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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지금 옆구리 시려갖고, 야, 얼어 죽을 것 같단 말이야. 왜 방송이 문제니, 지금? 그래, 그래. 좋아, 좋아. 뭐라고? 반말? 아이, 반말 해야지. 아이, 하세요. 야, 그리고 사회에서 만난 사람들은 이 10년은 아래 위로 이렇게 트고 지내는 거 몰랐니? 그래. 야, 그거 좀 알아보고 연락 좀 주라. 야, 야, 춥다. 어, 감기 조심하고. 그래, 들어가. 연락 주라. 나는 사랑을 말하지 마. 아니, 일들 안 하고 못 들어요? 아휴, 누군 좋겠다. 주말에 소개팅도 있고. 그러게 말이에요. 키 167에 36, 24, 38이면 늘씬하네. 아, 양심적으로 다. 어, 26이면 너무 어린 거 아니에요? 아, 자기 나이를 생각해야지. 아니, 내 나이가 어때서? 아, 그리고 이 사람들이, 아, 남의 전화를 얘기를 왜 엿듣고들이래. 아, 이거 완전히 프라이버시 침해 아니냐고. 참나. 아, 먼저 성공해, 이렇게 사람이 누군데? 어? 아유, 사방에 오물 튀고 지금 난리예요, 지금. 다 좋은데 어떡하죠?
토요일 날 방송 잡혔는데. 아이고. 어머 현아. 어머. 어제까지 없다 그랬잖아요. 어머. 오늘 아침에 잡혔어요. 싸. 여기 어디야? 알프스 소녀 하이디 고향 같다. 넌 참 취미도 다양해. 바쁘다며 순 엄살이야. 취미는 아니야. 기념으로 샀던 거지. 이번 주 방송 모니터야. 그래? 아, 저녁에 먼저 가. 8시에 방송 있어. 기다려줄까? 아니야, 됐어. 끝나고 업체 사람들하고 저녁 먹기로 했어. 하여간 바빠요. 그래도 이번 주말엔 시간 좀 내라. 주말엔 왜? 어머니가 너 보고 싶으신가 봐. 그럴게. 그럼 수고. 퇴근하냐? 어. 형도? 간만에 술 한잔 할까? 너도 할 일 없지? 아니, 할 일 많은데. 아이, 간만에 놀아주려고 했더니 튕기네? 형이 정 심심하면 놀아줄 순 있어. 아유, 그래 좀 놀아줘라, 아우야. 그럴까? 뉴페이스다. 저 이름은 저 사람이 그 사람이야. 그 사람이라니? 저 사람 유명해? 내기로 분명히 들었어. 장기. 장기요? 뭐 뜻된 이름인데? 조용히 좀 해보라니까. 여기 앉아봐. 내년엔 중국 시장 개발에 좀 더 신경 쓸 거야. 파견 직원 수도 늘리고. 좋지. 우리나라 홈쇼핑에 거기서 선전하고 있다는 얘기 들었어. 올해 말부터 파견 근무할 직원을 지원받으러 가는데 형 생각은 어때? 내 생각? 뭐 지원받는 것도 좋고 그보단 아예 신입사원을 대거 뽑는 게 어때? 해외에서 근무하고 싶은 사람 많을 텐데. 형은 어떤데? 나가고 싶지 않아? 나? 한 2년 정도 있다 보면 세계시장 보는 안목도 트일 거고 형 경력에도 많은 도움이 될 텐데. 내가 아무리 발이 넓어도 중국 땅 활보할 만큼 아니다. 왜? 하면 하는 거지. 작년에 일본 갈 기회가 있었거든. 아는 형이 거기서 장사를 하는데 도와달라고 연락이 왔어. 일도 배울 수 있고 돈도 벌 수 있는 좋은 기회였는데 못 갔어. 왜? 할머니 때문에. 할머니? 너 우리 할머니 알잖아. 장손장손하시는 거. 알지. 펄쩍펄쩍 뛰시면서 알아 누우실 작정이시더라. 할머니 속 썩이면서 가고 싶진 않아. 중국 어림없다. 그래도 한번 생각해보지. 형 인생이 걸린 문제인데. 내 인생. 내 인생 속에 내 가족도 있어. 할머니도.